6.13 지방선거 키스앤크라이존에서 예측 득표율 알려드립니다. 서울시장 박원순과 김문수, 과연 승자는? 박원순 후보 55.9% 1위 예측입니다. 서울시장이었습니다. 네, 다음은 경기 지역입니다. 경기지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, 한국당의 남경필 후보 예측 결과 59.3% 이재명 후보가 1위로 예측됩니다. 인천시장 박남춘, 유종복의 맞대결, 과연 승자는? 59.3% 박남춘 후보가 예측 득표율 앞서 나갑니다. 인천시장이었습니다. 네, 다음은 부산시장입니다. 민주당의 오거돈 후보, 한국당의 서병수 후보 예측 결과 58.6% 민주당의 오거돈 후보가 1위로 예측됩니다. 대통령의 절친과 재선에 도전하는 두 후보, 송초로, 김기현 득표율은 55.3% 송철호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온 울산시장 발표입니다. 계속해서 경남지사입니다.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, 한국당의 김태호 후보 예측 결과 56.8% 김경수 후보가 1위로 예측됩니다. 사전 5기에 도전하는 임대윤, 현직 시장 권영진, 과연 득표율은 41.4%, 52.2% 한국당 권영진 예측 1위 대구시장이었습니다. 이어서 경북지사입니다. 민주당의 오중기 후보, 한국당의 이철호 후보 예측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. 54.9% 이철호 후보가 1위로 예측됩니다. 광주는 이용섭, 나경채, 과연 예측 득표율은 83.6%입니다. 이용섭 예측 1위. 전남 지사로 가봅니다. 민주당의 김영록 후보와 민평당의 민영삼 후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측 결과 81.0% 김영록 후보가 1위로 예측됩니다. 키스앤크라이존에서 바라보는 예측 득표율, 다음은 전북 지사 김영록과 송하진과 임정혁이군요. 예측 득표율 75%, 민주당의 송하진 후보가 1위로 예측됩니다.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볼까요? 대전시장입니다.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, 한국당의 박성표 후보 예측 결과 60.0%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 1위로 예측됩니다. 충남지사입니다. 사선의원 출신 양승조, 11번째 선거 출마 이인재 예측 득표율 63.7% 양승조가 앞서나갑니다. 계속해서 충북지사 가봅니다. 민주당의 이시정 후보, 한국당의 박경국 후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65.4% 1위로 예측됩니다. 이시정 후보. 키스앤크라이존에서 예측 득표율 발표합니다. 다음은 세종시 이춘희, 송아영, 과연 결과는? 72.2% 이춘희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. 강원도로 가봅니다. 강원지사입니다. 민주당의 최문순 후보, 한국당의 정창수 후보 예측 결과 66.6% 민주당의 최문순 후보 1위로 예측됩니다. 마지막으로 지주지사 서귀포 출신의 문대림, 재선에 도전한 원희룡 두 후보의 예측 득표율은 곧 발표됩니다. 41.8%, 50.3% 원희룡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.